네, 간밤 뉴욕 증시는 스냅의 폭락 여파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크게 밀리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며 0.15% 상승한 반면 S&P 지수는 0.8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35%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컨텐츠리 중화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이 318억 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캡티브 채널 편성 조정에 따른 방영 횟수 감소라든지 드라마 설강화의 수익 기인식 그리고 OTT 오리지널 방영 편수 감소 등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넷플릭스발 악재 때문에 국내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실적으로 보면 2분기 방송 부분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캡티브 편성 작품의 수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안나라, 수마나라, 그리고 종이의 집 등 OTT 오리지널 작품의 런칭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OTT 관련된 컨텐츠가 공개된다는 시점에서는 아마 수익인식 방식을 감안하면서 긍정적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 JTBC 스튜디오 확장 전략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까지 누적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2024년 이후에 연매출 2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향 오리지널 공급은 물론 그 위입을 통한 글로벌 공유까지 아우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OTT 가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내 컨텐츠 관련된 제작업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 영화인데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팝콘이 개시되면서 수익성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벌써 최단기간 400만을 넘었습니다. 아마 전일 기준으로 한 417만 정도까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1편에 688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마 이 성적은 충분히 뛰어넘은 것으로 봅니다. 최 일주일도 되지 않은 기점이죠. 최근에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 리오프닝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컨텐츠리 중앙이 제작과 배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장 내 취식 허용 때문에 전반적인 팝콘 관련된 이익이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오면서 이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의 히트로 일단 컨텐츠리 중앙은 어쩌면 2분기에 BP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하반기로 이루어지면서 6월 이후에 텐트폴 대작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연말에 아바타 두 번째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강력한 극장 수요가 회복된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티켓 단가를 상당히 많이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 시점에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장 쪽에 유입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실적 성장이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극장 체인과 관련된 부분도 컨텐츠리 중앙의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주로 컨텐츠리 중앙 분석을 해주셨고요. 2분기 이후에 방송 부문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어제 좋지 않았던 모습인 가운데 오늘 뉴욕발 스냅 악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이미 스냅발 악재를 이미 다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미리 스냅발이 시간에서 어제 국내 장 시작 전에 시간에서 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라 오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NS 기업들 비롯한 광고 수익 중심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증시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와 관련된 SNS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관련된 쪽도 상당히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월 중에 1290원 선까지 도달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올라갔다가 101.7까지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가 부분이 조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방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겠고요. 전일 많이 급락했던 그러니까 IT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된 오더컷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 업체들 텐센트라든지 일부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쪽에서는
아마 오드컷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서버에서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IT 대형주가 어제 또다시 이 부분에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장 후반 급락했던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과도한 급락이었다 보신다면 오늘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중 낙폭 과대 위주로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냅 여파는 선반영됐다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